그거를 지금 점순이가 엄마 몰래 아궁이에다 구워서 직파로 구워서 그거를 여기다가 넣고 뜨거워 뒤지겠는데 그걸 치마 속에 숨겨가지고 갖고 와서는 내 집에 네가 없지? 하고 줬을 땐 나 너 좋아해 이 뜻이었어. 근데 이게 사람이 말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좋아해 빨리 먹어 손이 익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 집에 네가 없지? 이거는 봐 내가 이렇게 귀한 걸 너한테 줄 만큼 좋아해 이 뜻이었거든. 이게 점순이야. 이해되지? 나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안 그래도 지금 집이 많이 기울어. 우리 집이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나한테 세뇌 교육을 해. 수학을 해라 영어를 해라가 아니라 사고치지 마 점순이하고는 안 돼 이거였어.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니까.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. 얘가 나한테 와서 이상하게 말 붙였지. 그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너 집에 네가 없지 하는 말이 뭘로 들렸냐면 야 이 거지 새끼야 이거 참아가 이 새끼야 이렇게 들렸어.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. 너무 자존심 상해서 너나 먹어라 하고 밀어버린 건데 그걸 내 입장에선 왜 말을 그렇게 해? 나 거지 아니야. 네가 그런 걸 줘도 맛있어 보이는 감자긴 하지만 안 먹을 거야. 이게 나야. 점순이는 뭐라고 들은 거냐면 너나 먹어 이 정신 나갔냐나 이렇게 들은 거야.